자, 안녕. 오늘은 벌써 마지막이야. 그렇죠. 마지막 음식과 관련된 거고, 알겠지만 우리가 요거 뭐 해야 된다고? 동사 먼저 표시하고 와야 됩니다. 자, 동사 표시하고 왔으면,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가 동사. 자, 요렇게가 동사고, 그 옆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동사죠. Doesn't grow, get. 그 다음에 come. 이랑 두가 있지만 원래는 두는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거라서 사실 원래는 동사는 아니고 조동사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travel. 그다음에 어디 있죠? can have. 요렇게까지가 동사다라고 보면 되죠.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아빠. 룩도 동사네. 오, 자. 봐봐, 아빠. 키위는 come from 하면 뭐뭐에서 오다 라는 뜻이 어디에서 와? 칠레에서 와. 망고는 타일랜드는 어디냐면 태국이에요. 태국에서 오고 그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와. 그렇죠? 자, 이 과일들인데 이때 these를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이거를 지시 형용사다. 근데 왜 this가 아니라 these야? 여기 fruits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this를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과일들은 온데 다른 나라에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옆을 보면 그렇단다 포마라고 아빠가 말하지.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자라지를 못해. 그렇죠? 뭐 재배하다. 하다, 충분한, 그죠? 충분히, 이러한 과일들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 여기도 그럼 뭐야? 이것도 아까 디즈랑 똑같이 뭐라고? 지시 형용사. 그 과일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fruits니까 that을 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일들을 충분히 재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얻어야 돼. 그렇죠? 그것들을.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구겠어? 이 과일들이지. 망고, 뭐 바나나, 키위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얻어야 된다. 그렇죠? 얻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랬더니 보미가 그러면 어떤 과일들이 어떻게 과일들이 한국으로 오니? 그렇죠? 그 데이가 사람이 아니라 뭐 과일들은 우리가 트래블은 여행하다라고 너무 많이 해석하지만 과일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겠어? 이동하다겠지. 배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비행기로 이동한대. 우리가 바이 다음에 교통수단이 온다. 그렇죠? 근데 여기 사이에 더를 써야 안 써요? 더를 쓸 수가 없어. By the ship, by the airplane이 아니라 그냥 by ship, by airplane 이렇게 쓰죠. 아,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다른 과일들을 매일 가질 수 있구나,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하죠. 먹다도 되고, 뭐, 가지다도 되고, 사실은 둘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뒤에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끝!